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맞다면 우리에겐 한계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형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다른 데 허비했다면요, 지금부터 문제를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답을 찾아내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하면 그 답을 찾아내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싸우라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싸움은 뭐냐, 70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역에서 70인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70인 제자를 찾는 이 사역에 내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제자를 찾는 이 여기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했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했어. 이 안에 마지막 남은 시간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땅 24시를 차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